박채연 성취도가 낮아서 다시 공부하라고 하고 왔습니다.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헤이. 예? 예, 기다려주세요. 그거 뭐야, 클래스 카드 할수 있지? 그걸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섞어놓은 거 공부하고 계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읽고 뜻. 얘 뜻은? 브렉퍼스트의 뜻은? 우리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는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네. We are going to be have a hot breakfast tomorrow. 이렇게? Have 다음 뭐라고? Have it? Have 쓰고 it도 쓰고 We are going to be have it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very cold의 뜻은 내가 그것은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날씨 얘기할 때 it은 비인칭 주어라고 중1 때 배우고 시험 칠 거라 그랬어. 그냥 매우 춥다예요. 비인칭 주어라고 있어. 내가 너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시간이 없네. 그래서 얘는 It is going to be very cold next winter. 이렇게 하면 돼요. 콜드 B를 뺀다 이렇게 It is going to very cold next week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줘 이렇게가 맞는지 틀린지 재점검 하겠고요. 그 다음에 she goes ice fishing 의 뜻은 그녀는 얼음 낚시 그녀는 얼음 낚시를 한다. 고의 뜻은 그녀는 얼음 낚시 하러 간다고요. 여기다 will을 집어넣으면 시부터 다시 읽어봐. 자, 이상하게 막 머뭇머뭇거리고 이래가지고 자 뭐라고? She She? will go ice fishing next week.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내년에 얼음 낚시를 할 것이다. Next week의 뜻이 뭐라고요? 넥스트 위크의 뜻을 선생님이 다 뭐라고? 그래 다음 주에 얼음 낚시하러 갈 것이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재점검 해야 되니까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게 그러면 뭐 뭔지 확인 좀 합시다. 뭐뭐죠? 단어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면 되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